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바게트 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게트 빵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온 게 바로 이게 통 곡물 빵입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또 그 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면 바게트 빵 하셔도 되고요. 또 식빵 하셔도 되고, 뭐든지 빵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느 빵이든 하시면 되는데요. 다 빵칼로 잘라주셔도 되고, 이런 저는 가도가 약간 톱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도로 자를게요. 이 가쪽에는 샌드위치가 안 되니까 이거는 놔두고 따로 먹도록 하고요. 바게트 빵을 바삭하게 구워서 해 먹으면 그 식감이요, 바삭하면서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바게트 빵을 못 샀기 때문에, 자, 양은 필요하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바게트 빵을 못 사는 대신에 이거 샀습니다. 마늘 바게트. 여기다가 재료를 올려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 바삭하면서 마늘까지 향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잘게 썰어서 다 같이 볶아서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실온에 두면 조금 녹거든요. 자, 실온에 뒀다가 쓸 거고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없으면 체다 슬라이스 치즈 그런 거 쓰시면 돼요. 무슨 치즈든 간 있으시면, 예를 들어 파마산 치즈 가루가 있으면 치즈 가루 뿌리시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또 있으면 조금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치즈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모나게 썰어줍니다. 가지는 한 100g 되는 거였고요. 토마토 요거는 200g이었습니다. 자, 토마토의 이 씨 부분은 있죠. 물기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빼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만 썰어주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양, 이렇게 한 50g만 넣어주겠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양파 약간, 양파도 한 50g 정도. 자, 불을 아주 약하게, 후라이팬을 열을 조금 달궈주겠습니다. 여기다 빵을 구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앞뒤로요, 노릇하게 바삭하게 구워주겠습니다. 조금 불을 약하게 해서 구워야지 노릇하고 색깔도 잘 나고 이쁘고. 아까 요 바게트 이거는 안 구워도 돼요. 미리 구워 놓은 거니까.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따로 담아 놓고요. 넉넉하게 한 두 스푼 넣고요. 가지를 먼저 넣겠습니다. 가지를 볶아줬는데요. 겉이 약간 갈색지게, 그리고 가지를 익혀줄게요. 기름이 다 없어졌죠. 볶아주겠습니다. 불은 좀 약하게요. 이렇게요, 구워주듯이 볶아줍니다. 양파와 새우박을 넣고요. 또 한번 볶아주고. 가지가 기름을 다 먹어버렸어요. 한 스푼 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만 더 볶아주겠습니다. 소금을요, 이렇게 약간 넣겠습니다. 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약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을 보는데요, 소금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너무 싱거우면 맛없고요, 약간 짭찔한 그런 맛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맛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짭짤한 맛이 없어서 저는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식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올려보는데요. 요거는 마늘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 드셔도 돼요. 그냥 올려 드셔도 맛있거든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오픈 샌드위치고요. 치즈는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그냥 이대로 실온에 두면 말랑해지거든요. 굳이 뭐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돼요. 이거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요, 핑거푸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기념일이나 이럴 때요, 자, 이런 걸로 맛있는 요리들로 이제 차려놓으시면 여기 예쁘면서 또 맛까지 더해주는, 요거는요 바게트 빵은 식어도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빵인데요, 여기는 마늘이 안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진 마늘이거든요. 자, 다진 마늘을 이렇게 꾹 짜면 마늘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생마늘입니다. 이 빵의 매력은 매콤한 생마늘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진 마늘에 물을 조금 뿌려준 다음에요,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드실 때는 자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마늘 물을 좀 짜서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야채 오픈 샌드위치가 되거든요. 자, 밥상을 예쁘게 차리고 싶은 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모짜렐라 치즈가 없으면 체다 슬라이스 치즈로요 올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파슬리 가루거든요. 이 파슬리 가루는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셔야지 1년 내내 이렇게 예쁜 색을 유지합니다. 손으로 집어들기 좋은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